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불순물 제거제고, 노폐물 제거제고, 우리 이 주변 환경에는 모든 부패한 것들을 제거하는데 소금이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금을 이용한 치유 목욕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고 컨디션이 저조할 때 상당히 또 잠을 잘못 주무실 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치유 목욕 방법으로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다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소금을 어떻게 해서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조리용 냄비, 파이렉스 글라스 아시죠? 약간 이제 그 황토색 비슷한 그 유리 그릇, 예, 파이렉스 그릇. 이러한 파이렉스 글라스와 같은 냄비 또는 그게 없으실 때는 스텐 냄비에 순수한 천일염이나 흰말, 정제소금 넣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예, 치유 목욕으로 여러분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하실 때는 순수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한 컵. 순수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한 컵을 넣고 전기레인지 위에서 약한 불로 서서히 이렇게 가열을 하십니다. 소금을 가열하는 동안 나무주걱으로 부드럽게 계속 저어주세요. 가열의 온도는 뜨겁게 하지 마시고 뜨거우면 타겠죠. 그래서 낮게 가열해 주시고 유지합니다. 주걱으로 설금설금 저어주시면서 유지하시는데 이 열이 소금 안에 있는 에너지 캡슐을 깨뜨려서 에너지를 방출시켜줍니다. 놀라운데요. 이 작업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너지에 민감하시다면 언제 에너지 캡슐이 열리고 에너지가 방출되는지를 이제 숙달이 되실 겁니다. 이때 10분 정도 잘 나무국자로 잘 젖어준 다음에 불을 끄고 냄비를 내려서 이잘 가열한 소금을 잘 젖어준 소금을 작은 유리 그릇에 담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10분 정도 가열한 소금은 유리 그릇에 담으셔야 합니다. 자, 요 소금이 담긴 그릇에 물을 약간 붓고 5분에서 10초 동안 젖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채우고 요 물에 적신 한컵 분량의 소금, 가열해서 10분 동안 잘 가열해서 젖은 소금, 유리 그릇에 담겨 있는 소금 한 컵을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채우고 이 소금 한 컵을 넣습니다. 목욕물을 채우고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이 목욕물에 손대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목욕물에다가 한 컵의 소금을, 10분 정도 가열한 소금을 집어넣고, 그 옆에다가 컵이나 그릇에 담긴 물 80에서 120ml면, 우리가 일반적인 머그컵이 요게 한1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0ml에서 120ml 정도다 하면, 일반 머그컵의 3분의 1 정도 분량 되겠죠. 거기에 이제 물을 담그고, 물을 넣고, 소금을 조금, 어느 정도 조금이냐면, 반 작은술 정도를 넣고, 이렇게 담아 놓고요. 여러분들이 소금물에 이렇게 목욕하면서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욕조 근처에 놓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몸을 푹 잠그십니다. 이럴 때, 이 욕조 안에 있을 때 긴장을 쫙 풀고 릴렉세이션 하신 다음에, 이 소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렇게 포옹하고, 세포나, 원자나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좋은 기운이 오고 마음으로 들어가는지 편안하게 릴렉세이션 하시면서 내이 마음 속에 몸 속에 있는 이 불순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불유쾌한 감정들, 내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씻듯이 마음에 있는 이 부패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싹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게 됩니다. 그때 발과 목이, 반신욕이 아니고요. 발과 목이 물에 잠기도록 욕조에 잠기십니다. 자, 이러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 해로운 우리 몸에 나쁜, 나하고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해로운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목욕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때로는 어지럼증이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은 나쁜 기운이 나가는 거고요.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아주 불순물들이고요. 때때로 몸이 무겁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무겁고 어두운 무언가가 내 몸에서 나온다고 느낄 때, 이 느낌이나 감각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욕조에 소금 한 컵을 이렇게 가열한 소금을 물에 넣고 거기에 30분 담겨 있는 동안 한 손을 옆에 둔 소금에다가 잔 위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잔의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모든 나쁜 불순물들을 흡수해 버립니다. 소금이 탈취 작용을 많이 하죠. 장맛대 소금이나 숯을 두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그 눅눅하고 더러운 미생물균들, 이런 애들이 다, 습기 같은 걸다 잡아먹듯이 이 소금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나쁜 불순물들을 샥 흡수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목욕이 끝나면 지금까지 내가 목욕물에 잠갔던 것과 옆에다 두었던 소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매일 리필하고 계속 쓰시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 두었던 소금물을 어디다 붓는다? 변기에 부어서 버리십시오. 사용한 소금은 나쁜 에너지를 다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얘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릇을 씻고 욕조를 비우시고 욕조 전체가 깨끗하고 소금의 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치유 목욕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하시면 노폐물의 수치료가, 켈록 박사가 수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혈액을 가장 맑게 하고 노폐물을 가장 빨리 녹여내는데 수치료가 최고로 중요한데, 첫째 수치료는 물을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공복시에 드시면서 우리 혈액을 맑게 하는 수치료가 첫 번째라면, 외부적인 수치료가 바로 이 목욕 요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러한 치유 목욕을 활용하실 때 유칼립투스를 넣으셔도 되고요. 더 좋은 건이 소금 목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과산화수소를 활용해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몸의 컨디션을 빨리 잡아주는 것처럼, 요럴 때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소들과 노폐물을 빨리 해독하고 치료하는 치유 목욕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금 목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치유 목욕은 계속적으로 반복해도 좋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도 소금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방에 돌아가시면 일을 할 때나 또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근무 장소, 이런 데다가 소금과 함께 접시나 작은 유리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보관하시면 매일매일 갈아주시면 사무실에 있는 이저 컴퓨터 바이러스나 이런 거,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애들을 소금이 싹다 나쁜 기운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매일 바꿔줘야 된다. 일주일마다 바꿔주어야 한다. 매일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때 유리 그릇을 덮으시면 안 됩니다. 유리 그릇에 소금을 이렇게 오픈시켜 놓으셔야 되고요. 원한다면 마음을 이용해서 소금 분자와 교감할 수 있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불협화음을 흡수하는데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불순물 제거제고, 노폐물 제거제고, 우리 이 주변 환경에는 모든 부패한 것들을 제거하는데 소금이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금을 활용하시는 전문가들의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소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 되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부패한 마음과 부패한 썩어지는 암병도 몸이 썩는 병인데, 우리 마음이 썩지 않고 몸이 썩지 않는데 이 소금이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의 이 놀라운 힘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면 좋겠고요. 집 주위에다가 소금을 놓으면 마치 이제 그 미신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집 주변에다 이렇게 부적을 놓듯이, 소금이 우리 그이 환경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이 불순물들을 싹다 흡착하는, 마치 수처럼 숯이나 소금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이 거하시는 숙소에는 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독을 하시면서 굉장히 독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방에다가 소금이나 숯을 이렇게 비치해 두시면 이 방에 있는 모든 나쁜 기운, 나쁜 에너지를 다 흡착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해로운 에너지를 막아주고요. 또 물건을 소금물에 잠시 담가서 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와 함께 소금을
잘 천연소금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몸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또 이 소금 목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그러한 기운들과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혀지는 그러한 가짜 소금 말고 미네랄이 92가지나 살아있는 그러한 진짜 소금처럼 그러한 천일염처럼 여러분과 저도 내 이웃이 내 옆방에 있는 연약한 환우분들 도와주시고 나밖에 모르고 전에 병에 걸리기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우리의 서울대 연대 고대는 넣어야 되고 의사 박사 만들어야 되고 내가 버리지 못했던 모든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타락한 식욕 이런 모든 것들 내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을 썩게 하고 내 몸을 썩게 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소금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건강을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